안녕하세요. 자바 스프링부트의 JPA 라이브러리의 기초를 간단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통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아래의 기 주소에 들어가시면 제가 작성했던 코드를 볼수 있습니다. 우선 ORM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RM이란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의 약자로 객체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매핑한다는 뜻입니다. ORM 프레임워크는 객체와 테이블을 매핑하여 패러다임 불일치 문제를 개발자 대신 해결해 줍니다. ORM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SQL을 개발자 대신 생성해서 DB에 전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러다임의 불일치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그러므로 객체 측면에서 정교한 모델링을 할수 있으며 RDB는 데이터베이스에 맞도록 모델링하고 그래 매핑 방법만 ORM 프레임워크에 알려주면 됩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SQL문으로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서드를 통해서 DB에 접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ORM 프레임워크 중 대표적인 오픈소스 파이버네이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스프링 데이터 JPA는 JPA를 쓰기 편하게 만들어 놓는 모듈로 개발자가 JPA를 좀더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JPA를 한 단계 추상화시킨 레파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사용자가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에 정해진 규칙대로 메소드를 입력하면 스프링이 알아서 해당 메소드를 이름에 적합한 쿼리를 날려 구현체를 만들어 비누를 등록해줍니다. 보시면은 JDBC로 JPA에 날아가고 이 JPA에서 쿼리를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합니다. 이렇게 값이 데이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JPA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VS 코드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실행을 하시기 전에 시작을 하시기 전에 익스텐션 패키지 폴 자바랑 룸북 그리고 스프링부트 익스텐션 팩 대시보드나 스프링부트 툴스도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운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 팔레트에서 이니셜라이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그래들로 시작을 했고 버전 선택, 언어 선택, 그리고 경로 저는 명을 패키지명을 JPA Basics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JSP로 프론트엔드로 JSP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와르 파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바 버전 그리고 스프링 부트 디벨로퍼 툴스 롬북 그리고 스프링 웹을 디펜던시에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폴더는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해당 폴더에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자바 프로젝트들이 설치되기 전에 라이브러리들이 설치되기 전에 우선 디펜던시를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디펜던시는 빌드 그래들에 있습니다. 타자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해당 디펜던시들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우선 디펜던시로 필요한 것은 JSP와 JPA MySQL입니다. HTML로 프론트엔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JSP를 다운받으실 필요 없지만 JPA와 MySQL에 대한 디펜던시는 이렇게 추가하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고 다음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JSP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폴더는 웹앱과 이제 여기가 제 프론트엔드 화면이 될 것입니다. JSP는 HTML과 다르게 경로를 이렇게 지정해 주어야만 화면이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인덱스 JSP를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저는 JPA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실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JS의 화면은 복사 붙여넣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인덱스 페이지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다고 바로 JSP 화면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프로퍼티지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프로퍼티지에는 JSP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퍼티지부터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생애는 JSP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퍼티지입니다. 경로와 경로를 우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MySQL에 대한 프로퍼티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MySQL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MySQL에 대한 프로퍼티지를 추가했습니다. 이 경로는 로컬 경로고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 이거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화면이 계속 변하는데 이제 디펜던시가 적용이 되면서 화면이 이 폴더들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JPA에 관련된 프로퍼티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에이피아이에 관련된 프로퍼티지입니다. 우선 이 하이버네이트 저희가 ORM으로 사용한다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하이버네이트를 자동적으로 업데이트한다고 사용했습니다. 이제 코드가 잘 실행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프링부트 대시보드에서 화면을 그걸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샘플이 아니라 폴더명 베이직스로 수정을 하고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스프링부트 대시보드에서 저희 와르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JSP를 실행하겠습니다. 일단 실행은 잘 됐습니다. 실행이 됐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 8080에 제가 처음 경로에 입력했던 JPA AJAX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화면이 나옵니다. JavaSpring도 마찬가지로 와르 파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컨트롤러를 아무것도 지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덱스는 먼저 실행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로그인 화면과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진행하기 전에 폴더들을 3개 우선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폴더들은 이제 경로들이 데이터를 이동할 컨트롤러 그리고 간단한 정보들이 있는 MySQL에 있는 정보들이 있는 도메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파지토리 폴더를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레파지토리 폴더에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JPA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JPA 레파지토리가 거기에 사용됩니다. 우선 컨트롤러를 만들겠습니다.
인덱스 컨트롤러는 일단 홈 화면에 간단한 경로를 나타나기 위해서 표시해주는 인덱스 컨트롤러인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금방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인덱스 컨트롤러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먼저 도메인을 설정하겠습니다. 도메인에서는 이제 저희가 로그인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할 멤버 도메인을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도메인을 설정할 때처럼 getter set private와 함께 getter setter를 작성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멤버고 여기서 저희는 데이터 인풋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빠른 수정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룸북도 추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JPA 라이브러리 이를 통해서 이제 MySQL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엔티티를 통해서 MySQL과 여기가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작성하기 전에 SQL에 있는 문을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한 SQL에 적용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멤버 테이블로 멤버 아이디, 패스워드,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이렇게 4개가 있고 프라이머리 키로 멤버 아이디를 했습니다. 이를 추가합니다. 추가한 다음에 멤버를 작성해서 해당 테이블에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돌아와서 이 테이블에 봤던 테이블에 맞게 코드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우선 프라이머리 키는 ID로 프라이머리 키를 입력 저장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프라이베이트 멤버 아이디를 이처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던 멤버 아이디와 여기 있던 멤버 언더바 아이디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콜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콜륨을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멤버 아이디가 여기 코드에 있는 도메인 멤버 도메인에 있는 도메인 멤버 자바에 있는 멤버 아이디와 같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4개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널이나 널 값도 추가할 수 있는데 추가하는 방법은 콜륨에다가
키워드를 입력하여 이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번에는 제 실습에는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굳이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멤버 아이디와 여기 언더바를 추가한다면은 굳이 이 컬럼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더바를 작성했을 때 레파지토리에서 이걸 제대로 차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 프라이베이트 스트링 작성을 하실 때는 언더바를 작성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MySQL에는 언더바가 써 있지만 저희 코드에서는 언더바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파지토리 폴더에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방금 앞에 쓴 도메인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멤버 레파지토리에 익스텐지만 하면은 금방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APA 이걸 추가하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추가되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이제 해시키랑 이걸 달아야 됩니다. 아이디 이걸 작성하는 이유는 이제 멤버를 찾을 때 찾을 수 있는 고유 번호 프라이머리 키를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머리 키를 찾는 거는 스트링으로 저희가 처음에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하고 이 멤버에 대한 경로를 여기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부 정보, 이 JPA 레파지토리에 있는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컨트롤을 누르시고 JPA 레파지토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JPA 레파지토리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상세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find all, find by ID 이런 고유 기능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함수 추가해야 될 메서드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러를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컨트롤러 하나에 모두 작성을 해도 되지만 너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새로 컨트롤러를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로그인 회원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인인 자바를 만들겠습니다. 사인인 컨트롤러 자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인 컨트롤러는 이제 회원가입을 위한 정보가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런 컨트롤러입니다. 우선은 화면을 이동하는 컨트롤러부터 간단하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매핑.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위에 컨트롤러를 꼭 추가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매핑하고 코드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하자면 이 경로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인덱스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JSQ 화면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인 인덱스도 이 JSQ도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성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역사 붙여넣기가 완료됐습니다. 아래 설명을 하자면은 JSP 화면 JSP이기 때문에 위에 JSP를 사용한다고 언급을 해주고 HTML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ID name을 멤버 ID, 비밀번호는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포스트로 값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값은 이 사인인을 통해서 전송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회원 가입이 된 것에 대한 컨트롤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로 값을 보냈기 때문에 포스트로 작성을 하고 같이 사인인 하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값을 갖고 할 건데 저희는 저는 모델을 이용해서 값을 받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가입 때 입력했던 정보들은 이 멤버 도메인 멤버들이 있는 정보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멤버를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모델과 멤버들은 임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보들이 맞게 입력이 됐다면은 리디렉트로 전에 있던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값을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값을 저장하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멤버 레파지토리에 멤버 레파지토리 역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멤버 레파지토리를 먼저 언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먼저 빈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이 빈 설정은 AutoWired를 통해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베이트 멤버 레파지토리 먼저 우선 이렇게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해당 멤버 레파지토리에 테이블한 메서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 레파지토리에는 지금 세이브라는 메서드가 추가되어 있지 않지만 JP 레파지토리에 세이브라는 것이 자동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인터페이스나 오버라이드를 하지 않아도 세이브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찾아보시면 세이브가 있을 것입니다. 세이브가 자동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인터페이스를 입력하지 않아도 세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원가입에 대한 화면부터 먼저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인 화면도 저장을 하고 여기서 잘 적용이 되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고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에러가 떠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점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고 회원가입을 누르면 회원가입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멤버, 비밀번호는 패스워드, 생년월일은 오늘 날짜인 06206, 핸드폰번호는 01111111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4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펠링이 틀렸던 관계로 다시 수정을 해서 해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화면은 잘 나타나고 회원가입에서 다시 멤버 패스워드 오늘 날짜 그러면은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고 MySQL에 잘 저장되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배치에 들어가서 셀렉트 폼 멤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가 잘 입력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 화면을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하고 먼저 로그인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jsp는 오늘 제가 실습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조금 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가 완료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멤버 아이디와 멤버 패스워드로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는 화면입니다. 로그인을 했을 때 나오는 메인 화면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도 복사 붙여넣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도 만들었습니다.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로그인을 성공했다는 글씨가 나타날 것입니다. 로그인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컨트롤러 자바 입력하고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이 사인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사인을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덱스이고 로그인에다가 다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그인으로 들어가는 화면이 될 것이고,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로그인에는 멤버하고 멤버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멤버 패스워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를 검색을 해서 비밀번호를 찾는 방식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멤버 레파지토리의 함수를 찾아야 됩니다. 멤버 레파지토리에서 메서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멤버 파인드 아이 멤버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이 입력 값은 얘는 Find by Member ID라는 인터페이스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어떻게 된 원리냐면은 다시 JPA 레파지토리를 들어가 보면 여기 Find by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 문구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손쉽게 이제 SQL에 접근하는 메서드를 SQL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파지토리 하나만 입력을 해도 손쉽게 SQL에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find by member ID, 멤버 아이디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메서드입니다. 저장을 하시고 다시 로그인 컨트롤러로 돌아가서 우선 여기 멤버 레파지토리 언급을 했고 새로운 멤버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멤버는 레파지토리에서 메서드인 find by member id를 가지고 멤버 아이디를 통해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펠링이 틀린 관계로 수정을 해주고 해서 만약에 멤버 패스워드가 문자 1이기 때문에 equals를 해주고 멤버의 멤버 패스워드와 같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를 마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치하면은 바로 main.jsp로 들어가도록 설계를 해 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멤버 패스워드와 멤버에 있는 get 멤버 패스워드가 일치한지 확인하는 건데 이 멤버는 멤버 레파지토리의 find by member id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find by member id의 리턴 값이 이 멤버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리턴 값이 이 멤버가 되기 때문에 멤버 아이디에 해당하는 멤버를 리턴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멤버 리스트로 반환이 되지만 find by는 하나만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이 멤버 하나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rimary key인 것에 대한 이 메서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용이합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라는 에러 화면이 나타나는데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가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서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됐고,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다음 로그인 화면으로 가서 전에 입력했던 멤버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성공했다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로써 간단하게 회원가입과 로그인에 대한 JP 레파지토리의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가 멤버 아이디의 정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때그 여러 개에 대해서 출력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미리 작성해둔 것들을 회원가입을 통해서가 아닌 SQL 문으로 우선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면 현재 멤버 테이블에는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find all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이 됐을 때 여러 멤버가 여러 개로 받을 때는 멤버를 리스트 형태로 받습니다. 리스트 멤버 모든 멤버라고 치면 all 멤버 모든 멤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월 멤버라고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nd 하는데 여기가 멤버 레파지토리 find all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import를 안 해놨기 때문에 리스트에 대해서 임포트를 해주고 모델 점 라고 선언을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JSP 화면에서 볼수 있도록 만들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우선은 JSP이기 때문에 import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import로 이 멤버를 사용할 거란 것과 리스트를 사용했다고 추가를 하고 이 리스트를 언급을 합니다. list member 해서 이 request를 통해서 이 all member 입력했던 것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테이블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퍼센트 안에는 자바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에다가 이올 멤버들을 받고 이렇게 데터셋 겟을 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겟이 멤버 자바에 정의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썼냐고 계속 의문이실 수 있는데 이 멤버의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적어 주시면은
데이터세터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저장을 한 후에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실행이 되면 이번 제가 전에 에러 화면이 나타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해당 정보들이 맞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멤버 테이블에 있는 모든 것을 출력시키는 거였고, 만약에 원하는 것들만 출력을 시키되 그 정보가 여러 개 있는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생일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수정해보고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컨트롤러에서 이거를 find all이 아닌 다른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파지토리에서 다른 메서드를 생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여러 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써주시고 멤버, find, 이 됐던 벌스를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고 리스트에 대한 임포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토리는 완성이 됐고, 로그인 컨트롤러에 여기서 find all이 아닌 find all i 멤버 벌스를 하고 입력 값으로 해당 로그인했던 멤버와 생년월일이 같은 get 멤버 벌스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행이 되는 동안 화면을 보시면은 생년월일 같은 건 0으로 되어 있던 유저 1, 2, 3였습니다. 실행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다시 로그인부터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방금 봤던 대로 비밀 파일 생년월일이 같은 멤버들만 출력되었습니다. 이처럼 JPA 레파지토리 JPA를 사용하게 되면은 SQL문을 써서 SQL문을 따로 작성을 해가지고 MySQL에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닌 메서드만을 작성해서 이렇게 쉽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잘 익혀 두신다면은 스프링부트를 작성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엄청 미숙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